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명에 어떻게 예쁜지 궁금. 인하대 사망사건 2차 가해 공분. 인하대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도넘은 2차 가해도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5일 오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옷을 입지 않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 여성이 같은 학교 남학생 A씨에게 성폭행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의 신상은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묻는 글들이 등장했다.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는 피해자가 예쁘다고 들었다. 예쁜지 궁금하다. 피해자 SNS 아는 사람 있냐 등 외모를 궁금해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며 모욕하는 글도 다수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새벽 4시에 도대체 여자 혼자서 왜 돌아다니냐. 밤늦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치안 1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변을 당하냐. 최초 발견한 사람 부럽다. 여자 하나 죽은 거로 호들갑 떨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